예능 활동이 좀 그래도 생소하시죠? 생소해요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초보 운전을 하든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막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어디로 빠져야 되는데 막 차선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걱정하잖아요. 여기서 멘트도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요, 그런 약간 막.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열심히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재밌게 지내고 있는 거죠.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프로그램 좀 유독 출연하고 싶으셨다고. 일단은 제목이 너무 신선하잖아요. 안 하던 짓을 하니까. 안 하던 짓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근데 이제 나와서 출연한 MC들을 보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조합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참 고민이 돼요. 근데 유독 진짜 교수님의 예전 모습이 좀 진지한 모습이었다면 웃는 모습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네,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요. 교수님이랑 그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진짜 우리가 아는 큼지막한 사건들 있잖아요. 그 현장에 다 계셨던 분이시고 진짜로. 맞아.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데를 많이 접하다 보면 좀 거칠어지고 많이 어두워지고 그치. 해야 되잖아요. 그 부분만 보게 근데 되고. 정말 그렇게 순백의 색깔을 갖고 계시고 순수하시고 맞아, 맞아, 맞아. 농담하는 거 좋아하시고 취하면 누구보다 흐트러지시고 약간 농담적이신 거지. 네, 둘 비슷해요. 술 드시면은 업되고 맞아 업되시고 교수님도 MBTI 혹시 검사해보셨어요? MBTI 저는 전형적인 INFP예요. 전형적인 INFP. 나랑 똑같아. 그러네. INFP. 저 INFP예요. 저랑 그래가지고 약간 왠지 비슷해 색깔이. 네. 근데 그 약간 아니 교수님. 교수님이 눈빛이 잠깐만. 그래서 약간 동물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아니 뭐 교수님 서운한 게요. 아니 왼쪽 세 분 볼 때 오른쪽 두 명 볼 때 많이 다르시네 표정이. 순백의 색깔 갖고 순수하시고 나랑 똑같아. 오 인프피 저 인프피예요. 이쪽만 왜 법법자들 보듯이. 법법자들. 저 정과도 없는 사람들인데. 이제랑 친해서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면은 저희가 예능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? 요 라인 같은 게. 그렇죠 그렇죠. 어떤 라인을 좀 타고 싶어요? 뭐. 재석 선배가 있는 유라인, 뭐 강라인 막 이런 라인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제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오! 오! 폴리스 라인. 폴리스. 예. 뭐 쉽게 못 넘어가는. 그러면 좀 그 라인으로 좀 탐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? 좀 같이 한번 갔으면. 권라인 밑에 좀 이렇게 깔고 싶다. 뭐 세호 씨나 우재가 같이 있으면. 오! 좋지 않을까. 자연스럽게 용진 형은 하셨네요. 아니 난 또. 왜냐면 사실상 저랑 우재는 컨트롤이 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도 아시는 거 본능적으로 다들 컨트롤이 얘네 정보원처럼 네. 그리고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면 저 친구 컨트롤 잘 됩니다. 저 친구도 뭐 리모컨 컨트롤 입안에 혀처럼 굴리실 수 있어요. 입안에 혀처럼 굴릴 수 있어요. 근데